새마을 금고 사태로 1억 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됐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23년째 기존 한도인 5천만 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는 급격한 자금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인데, 이 금융권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였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행 유지의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.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예금자 보호제도 관련 최종 회의를 열고 보호 한도 현행 유지, 단계적 한도 상향,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